오늘의 슈는 움짤, 드럼통, 버려진 꽃입니다. 우리 일사일부도 자주 쓰는 요 짤들! 근데 얘네들 요 데이터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움짤이 포함된 블로그 게시글에 접속하면 데이터가 최대 88MB, 평균 47.7MB가 소모됐어요. 일반 게시글 평균값보다 18.4배나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동영상을 볼 때나 게임할 때보다도 데이터가 더 많이 쓰이죠. 게다가 여기 짤파티잖아 해서 뒤로 가기 눌렀을 때랑 끝까지 정독했을 때 데이터 소모량은 순차가 없었어요. 접속만 해도 데이터가 줄줄 새기 시작하는 거죠. 방송인은 데이터 소모 주의 같은 문구를 제목에 써주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는데요. 이거 움짤 요놈들 그래도 손이 자꾸 가잖아요. 어디에 쓰는 물건이게요? 와인통? 문고구마 드럼통? 프랑스의 한 할아버지가요 이 드럼통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와우. 엔진 없이 도토 없이 오로지 해류에 몸을 맡겨서 이동했는데요. 출발한 지 129일 만에 4,500km 넘게 이동해서 남미 카리브해의 섬에 도착했어요. 나무에 송진을 발라서 직접 만든 드럼통입니다. 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생각보다 아늑해 보이지만 파도가 심하게 치면 침대에 몸을 묶어야만 했고요. 파도가 잠잠할 땐 뚜껑을 열고 나와서 햇볕을 쬐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심심했을 것도 같은데 이분 혼자 놀기에 달인이래요. 책도 읽고 만돌린도 연주하고 창밖으로 물고기도 구경했다네요. 심지어 태양열로 바다 한가운데서 탈북도 했대요. 알고 보니까 알프스 최고봉에도 오르고 철인 3종 경기 챔피언에도 도전했던 멋진 분이더라고요. 다음엔 태평양을 드럼통으로 건널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사일프도 응원합니다. 화려한 꽃 축제가 끝나고 나면 꽃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다른 걸 심어야 하니까 베어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위기에 처한 꽃들을 재탄생시키는 애프터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주까지 유채꽃 축제가 한창이었던 반포 한강공원 설해섬에서 열립니다. 작년에는 메밀꽃을 무료로 나눠줬었대요. 직접 꽃밭에 들어가서 꽃을 마음껏 수확할 수 있고요.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농가에서 기증한 꽃들과 함께 섞어서 꽃다발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환경을 생각한 축제인 만큼 비닐 대신 신문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함께 행사를 주관하는 시민단체는요. 남은 꽃을 이용해 교육 봉사를 하고 병동에 전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버려진 꽃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나눔도 실천하는 아이디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기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고요. 일사일보 구독과 좋아요도 챙겨주세요. 우린 내일 봐요. 안녕.